네,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정말 위기입니다. 왜? 자, 일단 지각을 절대 안 하시는 두 분이 네. 30분 정도 지각을 하셨고 또 메인 PD도 아이고 또 오랜만에 또 빨리 왔나 보다 또 아, 제가 와가지고 빨리 오긴 대신보다 늦었다는 것도 한참 기다렸어요. 제가 2시 50분에 왔는데 지금 네. 아무도 없고 민준 씨 저희 둘이 이렇게 바로 시간 맞춰서 바로바로 오잖아요. 두 분 자 지각 이유를 문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양화대교가 막혀서 지금 너무 늦고 있어요. 10분쯤 늦을 것 같은데 형 어떡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다니겠습니다. 제 문자였고요. 자, 김원식 평론가는 어떻게 백신을 맞으셨다고? 아니 갑자기 백신이 맞게 돼가지고 아 잔여 백신 네. 어, 맞게 축하드립니다. 근데 용인에서 맞게 돼가지고 네. 아~ 너무 오래 걸리네. 어디서 맞아야 어, 그거 하루 이틀 쉬셔야겠네요. 또 내일부터 이제 뭐 주말이니까 우리는 아~ 하지 않는 거라 지금 당장은 아직 괜찮으신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즐거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즐거운 얘기? 얘기. BTS 얘기할까요? BTS! 아~ BTS! BTS! 퍼미션 투 댄스가 네. 1위를 차지했어요. 핫샷으로 1위를. 아 대단합니다. 버터는 7위예요. 아이고, 야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진짜? 이게 얼마나 BTS는 대단한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내가 1위하는 걸 내 곡으로 1위를 바꾼 거 그게 빌보드 역사 전체를 통해서 14번 바뀌었어요. 14번째가 방탄소년단. 대단하다. 그리고 핫샷으로 1위를 데뷔한 다음에 또 핫샷으로 1위를 해가지고 이걸 내린 거 그건 세 명밖에 없어. 아, BTS까지 합해서 세 팀이에요. 드레이크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또 누구였더라? 드레이크하고 방탄소년단하고 네? 퍼프데디 네. 셋밖에 없어. 대단하네. 야, 이런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은 카프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냥 단신으로 다 소개하고 말아. 이거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도 없어. 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단한 게 유엔 네. 또 특별을 이렇게 보내니까 역시. 특별사절로 네. 보냈죠. 어 BTS를 특별사절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식 개념으로라면 영국 여왕이 퀸을 특별사절로 유엔으로 보냈다. 이럴 때 느끼는 감동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 자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영국식으로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줘야 되는 거야. 기타 자기. 그럼 우리는 훈장을 줘야지. 훈장.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군대를 가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무조건 면제시켜 줘야 된다. 면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높이 보내주면 안 될까요? 기사들에 해당되는 뭔가. 팬덤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 아니에요? 그 팬덤 현상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아니 저는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큐 하나 없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시사 다큐라도 해가지고 예, 예, 예. 정말 9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 조용해. 이거 왜 그러죠? 진짜 이상해. 그러면서 옆에 기사가 크게 나는 거는 이수만. 여기자한테 49억짜리 집 줘. 포탈에. 이런 건 그냥 1위야. 1위. 인기 1위. 아니 이수만이 자기가 49억짜리 집을 주든 말든 그게 여기자든 말든 그게 외신 기자든 말든 우린 뻔히 보이잖아요. 그 외신 기자가 얼마나 잘 빨아줬으면 49억짜리 집을 줬을까. 김영란 법으로는 안 되지만 외신 기자니까 된대. 뭐 이런 게 메인에 올라가는 거예요. BTS가 이런 업적을 했다는 건 메인에서 금세 이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냥 단신이니까. 이게 난 납득이 안 돼. 진짜. 화가 나. 화가 많이 나셨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BTS 좀 축하한다고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BTS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세요? 아 저는 저 우리가 램 몬스터라고 하는 RM. RM. RM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 정신적인 지주죠. RM. BTS. 지원 씨랑 저랑은 이제 좋아하는 멤버는 없고 BTS는 하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편애하는 멤버가 또 있으시네요. 걸렸어. 어떻게? 정말 대박입니다. 네. 야. RM을 제일 좋아하신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다 그 개별 멤버 좋아하는 건 다 용인해요. 아. 헬스나 후도 헬레마 뭐 이런 거. 네, 저, 뭐죠? 낭종의 한 대답. 낭종? 낭종에서 출연하는. 낭종으로 바로 가자. 네. 자, 낭종 얘기를 한 이유가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컨텐츠 바로 영화를 오랜만에 또 가져왔는데 네.
가장 핫하게 지금 네. 딱 걸려 있는 두 영화죠. 낭종과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박수를. 네. 낭종. 예. 여기서 전제로 해야 될 게 제가 지금 사진을 두 개를 준비했어요. 사진이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가 낭종과 블랙 위도우를 볼 때 그 네. 스토리만을 쫓아간다는 거.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숨어 있는 문화 상징들을 통해서 진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봐야 돼.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진 1. 아, 킬빌을 가지고 킬빌이 이러면서 이분이 국회에서 저런 짓을 하셨어요. 비리를 자기가 척결하겠다. 저런 짓을 하셨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야. 진짜 너무 허탈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화평론가들은 다 뭐했냐 다 죽었냐 김원식 평론가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정치가 희화화되면서까지 봐야 되는 건지. 자, 원래 킬빌은 이런 영화죠. 미국에서 킬빌의 의미라고 하면 실제로 저 사무라이 칼과 추리닝 노란 추리닝으로 대별되는 중국과 일본의 어떤 비주류적 이미지가 들어가서 네. 그 비주류적인 존재들이 미국의 주류적 어떤 그 권력 그것도 남근으로 상징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권력을 깨부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복수를 하는 영화야. 그러면 이 장면은 여의도 국회라고 하는 남자 주류 권력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여성주의 권력이라고 해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만으로는. 그것도 일본도를 들고 일본도를 들고 사무라이 검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런 빈약한 상징의 오독은 하지 말자. 우리가 랑종과 블랙 위도우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상징들을 하나씩 알밤 까먹듯이 까먹는 재미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느껴보면서 그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물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예. 이미지 차용을 해도 예. 그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사실은 이미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인문학적인 천박함이죠, 그냥.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자살골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이벤트를 해도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정말 잘 읽어서 풍성한 어떤 여유를 갖다가 또 여백과 여유를 갖다가 주면서 이벤트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남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조롱과 희화가 될 뿐이에요. 원인을 알아요. 왜요? 저는 김서수 평론가님이 네. 저기 없었기 때문이야. 문화 전략가가 없어. 아, 정말 문화가 될 수 정말 핍박받고 있어. 맞는 말입니다. 저도. 국회로 가셔요.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당 네. 안에 정말 문화 콘텐츠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전략을 짤 수 있는 인력풀이 필요해 정말. 그러니까 저런 짓들을 할 때 최소한 전문가들하고 한 그렇죠. 번 이제 자문을 구한다거나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냥 튀고 싶은 거야. 아, 왜 없어? 너무 싫어. 야, 킬빌, 킬빌이. 야, 이거 기만한데. 야, 킬빌이. 와, 야, 일본도 어디 없냐? 이건 또 검이 귀멸의 그 칼날에 나오는 그 검이래. 아, 제보가. 누리꾼들이 모를 줄 것 같아요, 지금? 아유, 다 알죠. 나 진짜 정의당 옛날에 좋아했는데. 나도. 자, 알겠습니다. 자, 네.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왔어요. 랑종과 그 블랙 위도우를 분석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그런 상징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보면 하면서 봐야 된다. 다른 게 보인다. 가령 랑종에 대해서 지금 별점 테러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요? 페미니스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테러를 하고 있어요. 테러 이유가? 이루가 거기서 보면은 빙의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 표현 방법으로 하혈하는 장면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하혈과 생리는 다른데 이걸 생리를 이렇게 그렸다 이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캐리나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사춘기에서 생리와 더불어서 이상적인 어떤 그 행동이나 동작을 보이는 사춘기 불안한 여성의 모습을 갖다 그렇게 상징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성의 생리를 너무 이렇게 비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재가 됐기 때문에 캐리라고 하는 영화의 그 장면도
페미니스트들한테 굉장히 그 공격을 받았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 그런데 그 장면을 연상하고 그것을 하혈이 아니라 그걸 생리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꼼꼼히 보세요. 이 영화는 한 가문이 멸망하는 영화예요. 그 가문의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네. 가문이 멸망하는 영화고 그 멸망의 상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그 밍인데 밍이죠. 그 밍이 생리를 하는 걸로 보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어설프게 알아갖고 오독하면서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하는 감독은 죽어라. 이런 식의 저주들을 퍼붓는다니까 별점에. 난 그게 화가 나더라고. 화가 많이 나셨네요. 아니 근데 진짜 김원식 평론가 낭종에 대해서 별점 테러를 하는 뭐 일부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때요? 이게 그래도 진짜 합리적으로 좀 별점을 낮게 주는 그런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테러라고 봐야 돼요? 이 영화는 사실 일반 공포영화하고는 많이 달라요. 공포영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분석할 때 되게 이런 분석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뭔가 공포감을 주느냐. 네. 또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청각적으로 주느냐. 아, 두둥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두둥이요? 둥. 청각적으로는 네, 이제 네. 어떤 거냐면 그 뭐지 그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영화 중에서 소리 내면은 그 괴물이 덮치는 Quiet 영화들 Place. 콰이어 플레이스 아 맞아 이 소리의 역전을 일으키는 거지 완전히 조용하게끔 만든다 상황에서 갑자기 조그만 소리 하나가 너무 크게 들리면서 공포가 확 다가오는 그런 청각적인 공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두둥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괜히 뚜둥한 소리 했다가 옆에서 한 소리, 저기 왼쪽에서 한 소리. 네, 일단은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간 강한데, 이제 원혼을 등장시키는. 그렇죠. 그런 방식. 이렇게 있는데. 오컬트적인. 예, 랑종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거기다 약간의 그 곡성에서 이제 완전 전면에 등장했듯이, 나홍진 감독의 어떤 세계관. 독특한 세계관. 그것을 이제 구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구축한다는 거는, 문화 기호들이 촘촘하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실 그걸 다 말씀드린다는 건 불가능한데 네. 어쨌든 새로운 영화로서 이제 공포 영화로서 새로운 이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관점에 따라서는 네. 뭐 미흡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네. 랑종과 블랙 위도우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거 둘 사이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두 영화를 이렇게 나란히 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이제 일단 랑종을 먼저 보고 네. 계속 머릿속에서 떠도는 그런 질문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갖다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블랙 위도우를 나중에 보게 된 거죠. 봤더니 이 두 영화가 굉장히 그 흡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따져서 비교를 해보면 예. 하나는 그 여성. 여성. 여성은 과연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또 그 거기서 나오는 자매라고 하는 건 뭔가 이런 부분을 탐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있잖아요. 복수라고 하는 게 한동안은 성스러운 네.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저 아랍 쪽에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복수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특히 서양에서 뭐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정화시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고군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희곡 같은 걸 보면 그 복수와 용서라고 하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 용서의 핵심과 복수의 핵심을 놓고 부분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 과연 인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 관객들로부터 선택하게 하는 그런 식의 제안들이 있는데 바로 그 복수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줘요. 랑종과 이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너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이 부분에? 일단 여성이 주요 등장 인물이고요. 네. 그들의 세계관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계와 모계가 동시에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모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 랑종, 무당, 샤먼이 이제 계열 이렇게 흐름이 있고 이제 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엄청나게 이제 업보를 이제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그런 과정이 쭉 흘러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복수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향해서 왜 됐는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촘촘히 어떤 종교적 세계관들이 들어가면서 한 번쯤 반추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고 그다음에 블랙 위도우는 냉전 시기로 가죠. 그래서 냉전기에 이 여자아이들을 데려가다가 병기로 병기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인간 병기로 인간 병기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냉전 시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 또 그 기득권을 위해 가지고 그 여성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버리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당연히 가족의 어떤 뭐 피해 이런 네. 것에서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복수라는 코드로 역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저 간단하게 각 영화들을 짧게 좀 정리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랑종은 나홍진 제작의 이 이름이 뭐였죠? 방궁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거 반종 피산 다나쿤 반종 피산 다나쿤 감독이 네. 이제 찍은 일종의 태국과 한국의 공동 제작 영화고 그리고 이 영화는 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네. 작품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특히나 이 여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굉장히 이 영화제에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은 거의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용은 무당으로 대대로 이렇게 여성에게 그 대물림이 내려오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단골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무당이 특히나 전라도 호남 이쪽 지역에 꽤 있었는데 이 단골들은 항상 모계로 승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같은 그 어떤 문화들의 배경이 좀 있어야 되고 잠시만. 예. 어우, 또 신들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핸드폰 신들렸어. 귀신.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계로 내려오는 그런 그 무당의 문화가 우리 호남 쪽에서도 있었어요. 단골 같은 걸로.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베트남에 이 태국에도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갖다 현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탐구해서 네. 그 문화들을 잘 만들어서 사실은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그 문화를 한국에서 탁월하게 있었던 문화를 태국이라고 하는 거울로 비춰보게 했어요. 아. 그래서 여성이라고 여기서 얘기된다면 중재자이자 화해를 추구하는 무당, 랑종이고 남성은 사실은 그런 화해를 깨트린 존재로 일단은 선명한 대립이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 같이 죽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매. 그런 자매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세계관 내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랑종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영화라고 하는 것이고 블랙 위도우에서는 그 한마디로 어벤져스 시리즈잖아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히어로의 히로인이죠. 영어로 말하면 히로인의 전사를 그리는 프리퀄 영화인데 이 여자가 왜 어벤져스가 됐는가 모르잖아. 궁금하고 그쵸. 그것을 풀어내주는데 실제로 이제 체코에 이렇게 과부들을 그거는 이제 과부들이었대요. 네. 과부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전사로 만들어서 미인계로도 뭐 쓰고 무기로도 쓰고 이랬던 스파이단이 있었대요. 거기서 모티브를 갖고 와서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살인마로 키워진 그런 존재. 옛날에 우리 마녀라고 하는 영화 한국 영화 기억나시죠? 네. 그런 마녀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리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사를 만들어서 근데 서로가 실제로는 친자매가 아니었던 둘이 친자매를 느끼면서 화해하게 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전 세계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굉장히 닮아있지만 결론이 다른 그런 영화라고 제가 추천하게 됩니다. 진짜 궁금한 게 혼자 다 하실 거면 저희 셋을 왜 물어보냐. 혼자 그냥 다 하지. 죄송합니다. 아, 김원식 평론가님한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쭉 너무 좋게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볼 때 김원식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부터 랑종을? 일단 랑종과 블랙이도 두 개씩. 이 랑종 같은 경우는 이제 불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호평이 많으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영화 뭐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도 많아요. 보면은 거기 이제 악령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악령이 누구냐? 그럼 결론이 딱 까놓고 얘기하면
원혼들이잖아요. 원혼들. 네. 왜 원혼이 악령이 됩니까? 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두 가문이 등장을 하고 또 무당이 등장하는데 또 조상신도 모셔요. 바얀신이니까요. 그 신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이모님이자 이 무당이신 분이 중간에 또 그 의식을 앞두고 이제 뭐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 네. 님인가요? 님 이름? 예, 님이죠. 님. 아, 그분 진짜 연기 잘하시더라. 예. 네, 근데 그분이 죽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도 카메라도 이제 카메라맨들 등장하고 그런 시험적 기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처음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생각을 보시면 주인, 그러니까 중심 세력 세계라고 했던 공간의 허위죠. 조상신을 모시는 신, 선한 신인데 그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 북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 일부러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여. 지금 보면 스포 다 아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스포 어쩔 수 없어요. 네, 남쪽 이제 안 봐. 아, 이제 안 본다. 어머니 쪽은 또 이렇게 개고기 장사하고 뭐 이러면서 또 아. 죄를 짓고 생명을 아. 죽이고. 아. 그런 또 이 세계관 우리가 믿었던 어떤 선한 세계관 신세계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아. 그럼 악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의 그 악령은 사실은 이게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개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 악령이 사실은 밍이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한테 들어가가지고 아. 이상증세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동양적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조상의 어떤 그런 악행들이 나중에 연결돼서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양적으로 우리한테 친숙한데 다만 태국으로 가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네, 선한 관점의 어떤 세계관. 이날은 그것의 이면들을 보여주는데 맞죠. 끝까지 악령이라고. 아... 악령이 다 이기고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다고 느껴져. 마지막에라도 어떻게 짠나게 블랙이도우처럼 해가지고 훔쳐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다 죽어. 아니 곡성도 그렇잖아요. 곡성도 마지막에 그렇지. 이렇게 악마가 사진 찍으면서 끝내는 것처럼. 사실 이제 밍이 다 죽여버리는 아 이거 다 스포일러인데 네. 이미 다 얘기해놓고 뭘 또 어쩔 수 없어 아 그래서 결국은 다 죽고 좀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근데 악령의 실체는 이제 구체로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 그 다만 짐작하는데 그 악령이라는 존재들은 어... 어떻게 보면 억울한 피해자이자 서른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떠돌다가 아... 마침내 어떤 타이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밍에 이제 몸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어떤 복수를 그러면 한 줄로 그냥 과정이죠. 딱 얘기를 하자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 저는 재밌죠. 아 그래요? 재밌는데 이제 약간 좀 복잡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나눴던 그 기법이나 세계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지만 좀 또 다른 차원을 더 실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곡성에서 이미 보여줬던 다양한 표현 기법과 네. 상징들을 또 다시 사용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지. 그러니까 불만이 좀 있겠죠. 살짝 그래서 페이크 다큐 그걸 그걸 넣은 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페이크 다큐도 뭐 이미 사람들 질릴 대로 질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군지암 이런 데서 네. 그 페이크 다큐의 극단을 봤거든 다들. 네. 그러니까 봤을 때 진짜 예. 파라노말 액티비티 뭐 이런 거 그렇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이크 다큐를 또 쓰니까 솔직히 페이크 다큐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표현 기술 자체를 그냥 속지 않고 네. 거리를 두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페이크 다큐 기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소교 효과가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어... 다큐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극이라 그러면 몰입을 쉽게. 근데 이게 다큐라고 하면 거리를 두게 돼요. 그렇죠. 내가 카메라 밖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재미를 못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지원 씨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저는 이거 무슨 겁쟁이 상영해가지고 불 켜고 보는 거 이렇게 있어요. 아 맞아요. 도전해볼까 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 그 낮에도 토요미스테리 전설의 걸었거든요. 토요미스테리는 진짜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나는 절대 안 되겠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여서 저는 결국 그냥 예고편 쫄보. 예, 왕쫄보. 왕쫄보. 아. 예고편도 다 못 보겠더라고. 아 그렇게도 못 보네. 너무 무서워. 근데 저는 쫄보네. 이게 진짜 무서웠던 이유가 있어요. 뭐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연 중에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어떤 선택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택들이 나중에 엄청난 화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할까요? 아니요. 안 하겠죠. 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이 타임에서 주목했던 거 자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목했던 거 랑종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원래는 큰 언니한테 예, 바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자 우계 쪽에서는 모든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그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이걸 공격한다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잘못 잡힌 거죠. 예, 그렇죠. 모든 남 그러니까 북의 쪽에서 모든 악을 다 해. 뭐 예를 들어서 그 독재자 앞잡이가 돼서 사람 학살한 거. 그것도 북의 쪽에서 한 거고. 개장수를 한 것도 북의 쪽에서 한 거예요. 목의 쪽에서 한 게 아니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애가 했는데 그 목애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냐? 이 바얀신을 거부했던 언니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얀신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건 모성성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신의 부름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했냐? 자기 동생한테 속이고, 동생한테 속이고, 동생의 자기가 입었던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부적을 신발에 집어넣어서 언니가 동생인 것처럼 신을 속였어. 신을 속였어. 신을 속여서 그러면 신만 속인 게 아니라 동생도 속였지? 동생을 배신한 거예요. 동생의 신뢰를. 그렇죠. 네. 악행이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노인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 파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당장 내가 창창한 날에 연애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신의 딸로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게 싫은 거지. 그래서 그 운명을 거절한 거야. 별의 순간을 거절한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이후에 모든 것들이 꼬이게 됐고 그렇게 거절하는 순간 그 공동체를 지키는 바얀신의 목은 사실상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를 지키던 모성성에 깃든 자매의 전통이 그냥 망가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선택에서 그 마을은 혹은 그 가문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나는 진짜 매 순간 무서워진다고 생각해.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민준이를 오늘 무슨 말을 잘못했어.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준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죽어. 뭐 죽어. 이런 나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아니, 뭐 아니 근데 그런 극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나홍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홍진이 얘기하는 이 불완전성 가득한 세계관 속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고 내 스스로도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얘기와 또 블랙 위도우 얘기는 전혀 달라요. 블랙 위도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블랙 위도우를 누가 좀 또 평가를 좀 해주시죠. 웬일로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시네요. 아, 낭종 이 정도로만 할까요? 예. 좀 예. 어떠세요? 또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낭종 나중에 이제 복수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두 개 비교를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낭종 얘기를 이렇게 해봤고, 좀 약간 귀신 얘기하니까 귀가 네, 네. 좀 화한 것 같아서 뭐라도 좀 먹고 갈까요? 그럴까요? 기를 보호해야 되겠어. 좀 약간 원기 충전 좀 하고 가야지. 한재원 한삼 심형단 그리고 한재원 홍삼 녹용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강원도 청정야산에서 자란 산양산삼 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심양 그것도 라오스산 정품으로만 집어넣고 가장 비싼 러시아 녹용을 라오스 태국 아닌가요? 라오스는 태국 옆이죠. 아, 태국이구나.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태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라오스가. 랑종이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녹용을 집어넣고 거기에 6년근 홍삼까지 들어있는 이 보약의 어떤 총집합 그게 바로 한재원 산상 치명단이고요. 보약 어벤져스. 그렇죠. 보약 어벤져스. 야! 왜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최신 기술을 토니 스타크처럼 집어넣었어. 그래서 초미세 에어미 공법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정말 잘 섞어 놓은 그런 명품이다. 명품이다. 드시죠, 드시죠. 예. 지금 왜 그걸 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잘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걸 먹고 힘을 내. 와. 자, 이 쫀득쫀득하게 씹히면서 그러면서 이게 워낙 잘 갈아놨기 때문에 소화까지 너무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니까 흡수가 잘 돼서 약효가 배가가 되는 그런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금방.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이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강추하지만 삼계탕보다 낫다. 그러니 맞아. 이거 하나 갖다 놓으시고 매일매일 하나씩 드시면 그러면 삼계탕 복마다 뭐 이렇게 먹는 거 그거 다 합해보면 세 번 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5, 6만 원 든다? 그거보다 오히려 훨씬 낫다. 한 달 내내 내 면역력도 지키고 내 기운도 복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요거 삼계탕 할 때 딱 넣어서 끓이면. 넣으면 좀 그렇지. 이거는 원래 공복에 대한 게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공복에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 저는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리에 네. 이응자도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요리를 안 했지만 맛이 있어서 좀 예를 들면 어떨까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기충전 해봤으니까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갈게요. 네. 아, 저 진짜 요런 마블 시리즈 진짜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블랙 위도우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요게 원래 개봉 일자보다 좀 많이 연기가 된 아, 그렇죠. 원래 작년에 이제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늦춰져서 사실 올해 좀 개봉이 많이 뭐 이루어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네.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랙 위도우가 딱 대작으로서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예. 네. 네. 지금 몇 명이죠? 누적 관객이 220 230만 명으로 이번에 평점도 8점이에요. 우와. 8.6점. 요거는 어때요, 김은식 변호사님? 괜찮죠? 저는 이제 어차피 아까 복수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복수의 방식을 좀 랑종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방식이 이런 거죠. 랑종에서는 그 악령이라고 대변했던 그 존재들이 사후에,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이후에 빙의를 통해 가지고 복수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 그런데 위도우는 자기가 당한 상처를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거죠. 굉장히 주체적이고. 네, 주체적으로 치열한 고민 속에서 기억을 찾고 또 그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또 다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복수를 하러 가는. 물론 이제 복수를 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죠. 주로 뭘 복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 도륙시킨 그런 처음에는 이게 인형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인형으로 시작한 것들만 끝났으면 이거는 정말 낡은 그 이념으로부터 나온 그런 옛날 만화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돌아가는 게 이념의 시대가 종식됐다. 그리고 그 종식은 누가 보여주냐면 아버지인 레드 가디언이 진짜 이 이념의 시대가 얼마나 정말 코미디 같은 시대였는지를 레드 가디언이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이 위도우들을 쫙 퍼뜨려가지고 그거를 특히나 경제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글로벌 기업들 뭐 이런 거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상징들이죠.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는 실제로 이 땅에서 가부장제에 의해서 희생되는 수많은 여성들을 말해서 실제로 이 여성들은 무한정 난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이제 이 레드룸의 걔 누구야 이름이 그 레드룸의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네. 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 아직도 강한 가부장제에 의해서 여성들은 그냥 도구 취급을 받는 나라들이 많거든. 그런데서 버려지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내가 병기로 재탄생 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전 세계의 요소에 보내서 그 조종을 하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내 거가 된다는 거. 이 세계 정복의 모티브지만 굉장히 유치한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그려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복수를 하는 게 나만의 복수가 아니죠. 모든 여성들을 대신하는 복수가 되어서 가부장제의 상징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가부장제의 상징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렬한 통쾌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아주 정말 각성한 여성들의 전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레디컬한 페미니즘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김식 프로는 요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라 그럴까 원래 MCU 영화처럼 이렇게 마블 그런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보다는 조금 더 무겁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시대적인 맞아요. 배경도 그렇고 철학적인 그런 개념도 그렇고 사실 좀 슬프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가족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족 구성이 이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만들어진 가족. 위장 가족. 예. 스파이 디세라는 위장 가족. 넷이 네. 하나도 피가 안 섞였어. 너무 참 슬프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만들어진 가정이지만 그 만들어진 가정조차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들을 네. 훈련시키고 이용했던 세력들이 자꾸 갈라놓으니까 그 사이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일종의 저는 대한가족적인 모델이 그렇죠. 있다고 봐요. 물론 혈연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수단에 이용된 거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건 같이 지내고 또 동고동락을 하게 되면 그게 사랑이 싹트고 정이 싹트게 되면서 그 가지고 또 삶을 드라이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그런 점들을 또 가족주의 관점, 새로운 가족주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점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또 거기서 예. 보면 그 가족을 구성할 때 아버지, 어머니와 딸 둘인데 아버지는 완전히 그 가정에서 벗어나 있어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존재야. 그런데 어머니와 딸들은 이게 모성애가 아니라 자매애로 묻혀 있어요. 자매애로. 왜냐하면 셋 다 블랙 위도우거든. 셋 다 병기로 키워진 존재들일 거야. 그 안에서 아주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한가족의 중심에 여성들이 있고 자매가 있고 여성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영화입니다. 저는 약간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 마블 쪽에서 사실 여성 히어로로 나온 영화가 별로 없죠. 캡틴 마블 뭐 이 정도 나왔는데 네, 네. 그것도 사실은 좀 혹평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주 얘기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캡틴 마블은 쉽게 말해서 그냥 겉으로만 여자지 그냥 남자야. 세계관은 남자, 싸우는 것도 남자, 다 남자야. 그리고 너무 초능력이랑 우주 얘기를 하니까 사실 현실적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 뭐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그치지. 때문에. 뭐 행성을 하나 깨부시니까 이건 뭐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근데 뭐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뭐 이렇게 뭐 아이언맨이나 헐크나 뭐 이런 것처럼 뭐 크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스파이 중에서도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그런 스파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또 여성이고 또 아픔도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딱 그런 서사를 그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영화다 예.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 블랙 위도우 일단은 스칼렛 요한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와 진짜 대단해요. 뭐 10년 넘게 이렇게 한 캐릭터로서도 또 사랑을 받고 또 이런 마블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가지고 뭔가 하나 상징으로 여성의 뭔가 상징으로 아니 막 액션씬이나 이런 것도 그냥 정말 앞장서가지고 또 열심히 그렇죠. 다 소외되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연계된 열정들이 진짜 그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와 더불어서 성장했고 이제는 그 연기라는 측면에서는 누가 그 시비를 걸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거 같아요. 경지에 다다른 거. 지금 영화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영화 전체의 템포를 다 요한슨이 다 조율을 해. 요한슨이 느리게 가면은 영화도 느리게 가고요. 요한슨이 호흡을 가쁘게 하면은 영화가 바로 거기서 템포를 당겨줘.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슨의 영화예요. 이렇게 해준다는 건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제작진들의 무한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리스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 어떤 면에서 이걸로 연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 스칼렛 요한슨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나왔다. 자기의 인생작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마블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걸 좀 한편 생각을 했고 아까 이제 10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비유하겠습니다. 슈퍼맨하고 네. 배트맨 네. 주인공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예전에 왜 그랬느냐? 인기스타가 딱 뜨면 그 사람 후광을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인기스타 딱 해가지고 아니면 인기스타가 될 만한 캐릭터를 마스크를 뽑아가지고 네. 그 상품화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렇지만 그렇죠. 예, 스칼렛 요한슨처럼 10년을 해. 그러면 무라이츠 비슷하게 자기 스스로 그 캐릭터가 예. 그 배우고 배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진화하잖아요. 아,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의 세계를 또 만드는 게. 저는 그 스칼렛 요한슨이 루시라는 영화 있었죠. 최민식 씨도 나와서 또 연애를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제 컴퓨터한테 반을 약간 그렇죠. 지배당한 뇌를 지배당한 반은 지배당하고 반은 지배당하지 않아서 한쪽으로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한쪽은 감정이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그 연기가 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CG 아니고? CG 아닐 거예요. 네, 아닐 거예요? 자신 없죠. 왜냐면 CG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한쪽은 감정이 없고 한쪽만 울어요. 근데 그거 보고 와 진짜 이거 연기면 진짜 잘하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혼 이야기였나? 예, 네, 그런 약간 거기에서 섬세하고 미묘한 그런 감정의 그런 감정 변화들. 연기도 기가 막히게 진짜 잘하니까. 근데 그 두 개가 다 있어요. 루시에서 아직 덜 익은 것 같은 그런 스파이의 모습에 어떤 그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 블랙 위도우는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와 루시를 합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복잡 미묘하고 다양한 감정선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또 그거를 극복해서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히어로의 혹은 그 어떤 그 새로운 이 초월적 존재 그런 초월적 존재의 어떤 선택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루시아하고 그 결혼 이야기를 경험했던 것은 이 지금 현재 완성형 블랙 위도우를 만드는 굉장히 큰 걸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이 써준 대본에서 요 대목이 있습니다. 영화는 내면화된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면 가정으로 상징되는 일상 속에서 변화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이게 랑종하고 또 블랙 위도우를 비교하게끔 하는 그런 그 테마인데 네. 실제로 두 영화가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비슷해. 그러니까 자매를 토대로 한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공동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심지어 신도 신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깨져 있으면 인간은 폭력을 자양할 수밖에 없고 그 실제로 랑종의 첫 장면은 가족관계 완전히 해체되어 있는 걸 보여줘요. 그게 뒤로 가면 갈수록 가족이 다시 뭉쳐지거든. 그래서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게 가족이 다시 뭉치니까. 그 지금 블랙 위도우는 심지어 전혀 혼란으로 뭉쳐진 가족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들이 다시 만나면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장면 같은 경우는 진짜 코믹해요. 이들이 같이 산 시간이 3년밖에 안 돼. 근데 딸내미는 너무 막내의 딸은 너무 어렸거든. 네. 레드 가디언이 알고 있는 노래가 아메리칸 파이밖에 없어. 그럼 그거를 갖다 부르는데 그거를 얘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혈연으로 빚어졌던 뭘로 빚어졌던 굉장히 구습의 어떤 시스템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그 해결 방법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마블과 또 랑종의 그 라옹지인이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어떤 그 발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연대와 돌봄의 필요성. 연대와 돌봄이라는 단어 이전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를 도이 영화가 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여성이죠. 사실은 그 랑종에서는 왜 밍한테 악령들이 들어갔을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타겟인 이유는 밍이 여성이고 그 두 자매의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악령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미래 반대로 이제 위도우에서는 이제 그 느슨한 어떤 완전 비혈연적인 관계였지만 결국에는 연대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죠. 그것도 지금 현재 히어앤 나우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현세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 블랙 위도우 그리고 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굳이 하나를 봐야 돼서 뽑자면 둘 중에 뭘 봐야 될지 재미를 원한다면은 블랙 위도우를 봐야 돼요. 재미를 원해. 근데 한번 곰곰이 그런 상징들을 갖다가 풀어가면서 좀 곱씹고 싶다면 랑종을 원합니다. 그러면 곱씹을 만큼 더 무서워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사실 블랙 위도우는 이제 오락 영화에 가까운데 네. 좀 철학적인 사유를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랑정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약간 좀 자기가 주류 메인스트림 있다고 하는 분들은 랑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 왜요? 윤석열 총장한테 아, 뭐, 예, 그렇죠. 어, 랑정 보여주고 어, 싶어.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네. 것처럼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이드 이펙트의 어떤 다른 이면에 있었던 것들이 잠재있다면 저는 나홍진 감독이 아마 성장 배경이 아마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태어났는데 자기 집은 좀 약간 좋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종교도 있고 근데 그 반대 그 뒤에 다른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나의 그 이면에 내가 딛고 맞아. 있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뭔가 성찰적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한국 사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서 딱 태어났는데 집이 어느 정도 살고 공부도 좀 했어. 근데 알고 봤는데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도 이제 갖춰져 있고 근데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뭔가 했어. 내 믿는 신이 정말 맞나? 실제로 우리 가족은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대와 돌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위장 가족이지만 블랙 위도우에서 그들끼리는 특히나 어머니와 딸끼리는 서로가 정말 잘 돌봤어.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랑종의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목해 보여. 그런데 대단한 집안이고 어, 대단한 집안이고 아빠 엄마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자식들은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오빠라고 하는 애가 자기 여동생을 좋아해. 결국은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 성인지 교육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제대로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딱 한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그냥 가족 공동체가 어디가 파괴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와 랑종이 여러모로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르지만 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 이 두 영화가 전부 시대 정신을 시대의 그 고민을 함께하면서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대와 돌봄을 얘기를 하니까 또 상징적으로 네. 요 닥터레인과 아 그렇죠 보험 예. 얘기를 해야죠. 연대와 그렇습니다. 돌봄 아닙니까. 실제로 이 닥터레인이 이 사무실에 없다면 어 우리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네 명이 같이 하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실제로는 두 명이 하고 그럴 때는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방송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여기가 안전하거든요. 네. 이 닥터레인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런 살균제 중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살균제를 담고 있는 그런 그 기기입니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등의 그 인간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99.9% 제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가도 씻어내지 않아도 되고 삼켜도 그거를 갖다가 뭐 굳이 토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흡입해도 이게 제일 민감한 건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흡입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이건 흡입해도 전혀 문제 없어서 환경부가 인증을 해준 그런 제품이에요. 국내 최다 유해군 대거 인증서도 있고요. 특히 3개월 이상 이게 쭉 한번 뿌려주고 나면 그 3개월 이상 거기서 어, 균을 퇴치하는 그런 성분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신박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거 월 구독하는 거 제가 권해드릴게요. 1년에 4만 2천 원씩 매달 내기만 하면 이 기계는 그냥 공짜로 따라옵니다. 4만 2천 원이면은 솔직히 커피 마시는 거 그거 한 뭐 10번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평 정도 되는 공간은 완벽하게 세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있는 학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공간에서 더 설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010-8079-3098 010-8079-3098로 이왕이면 구독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은 제가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왜 좋은지를 알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필요 없는 보험을 4개씩이나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고 그리고 그걸 대신해서 똑같은 금액인데도 훨씬 더 보장을 많이 받는 그런 보험 상품들도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보험에 대한 조율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한 번씩 해야 된다. 특히 나이 서른일 때. 이럴 때는 한 번씩은 예, 거쳐가면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010-7612-3303 여기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예약은 카톡 플러스 친구 맺으면요. 24시간 그냥 상담 예약 받고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 위도우와 랑종 한 줄평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그런데 마무리하기 전에 꼭 이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서. 이 여배우 이름 좀 읽어주십시오. 그 우리 저 민 역할을 했던 랑종? 랑종의 민 역할을 했던 여배우. 나닐라 굿몽 코켓. 나닐라 굿몽 코켓. 굿몽 코켓. 네. 이름 이문도 이름이 너무 어려워. 나릴라 굿몽 코켓. 예. 다시 한번 시작. 나릴라 굿몽 콘켓. 이 배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 오디션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빙의 됐던 장면에 해석을 해서 나홍진 감독이 굉장히 꼼꼼한 감독이고 이 사람을 있잖아요. 동료 배우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김윤석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징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장면이 안 나오면은 그거를 100번이고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저랑 닮았다고 하는 그 배우 있잖아요. 누구야? 정우성이야? 정우성? 유해진? 유해진 정우성! 정우성? 죽여버리고 양심있어요? 양심, 양심 어디다가 지금. 네. 저기 누구야? 저기 그 황해에서 그 김윤석? 김윤석 말고 그럼요. 황해에서 저기 빌딩에서 처참하게 죽는 사람 있잖아. 빌딩에서? 어. 아수라에서 검찰했던 윤석이 곽도원? 곽도원! 아~ 곽도원이 닮았다고요? 곽도원이 그 황해에서 그 계단에서 죽는 씬을 갖다가 네. 100번을 찍었대. 근데 나홍진이 오디션에서 한번 딱 보고 그 해석이 맞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 대단히 이 장래가 촉망되는 배우고 특히나 CCTV 장면에서 요거는 직접 눈으로 보세요. 네. CCTV 장면에서 악령에 깃들어 있는 연기를 어마어마하게 해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우. 네. 네. 자, 배우님 진심으로 이거 뭐야 지금? 사과 드려야죠.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줄 평하고 끝내죠. 네. 자, 김원식 평론가님. 아, 저는 이제 복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 뭐 랑종에 대해서 비판은 좀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은 현실 괴리감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그 일제가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악령들이 가서 좀 보급 좀 해야지. 악령이 아니고 우리 원혼들이. 그 다음에 광주에서 사람 많이 죽었는데 원혼들이 가서 복수해야지 좀. 왜 그런 얘기는 안 다루냐 이거요. 왜 그 태국 가가지고 이런 그 설정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어쨌든 진짜. 그 랑종에서는 의미는 있어요. 뭐냐면 이 복수의 방법이 결국에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신을 모시죠. 조상신을 모시죠. 바얀신인데 니들이 그렇게 신만 믿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의 어떤 신념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게 이제 밍을 통해가지고 구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을 통해가지고 복수를 한 건데 근데 블랙 위도우에서 복수는 뭐냐면은 이거는 페미니즘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에요. 뭐냐면 그 기득권이나 남성들이 가서 첩보원으로 살인무기로 트레이닝 시켰어.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 니들이 나 트레이닝 시켰지. 그거로 너희들은 복수해주마. 그렇지. 그런 이제 인과고리와 완벽한 일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 방식도 극에서는 이런 이제 완결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두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중심은 사랑이다. 중심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치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원혼한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문주야를 당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이게 사랑이야? 돈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흔히 말해서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신념과 또 꿈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활동가들 정치인들, 사회적인 어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심에 사랑이 있을까?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플 때 공감하지 못한다면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데 네.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블랙 위도우를 보면 이 공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호 씨, 한 줄로 얘기 안 할 거면 한 줄 평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열 줄 평. 네. 죄송합니다. 너무 계속 얘기하네. 지호 씨, 지호 씨. 공포영화를 돈을 받고도 안 보는 사람이지만 랑종만큼 불켜고 보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본격 3행시. 랑종 2행시. 뭘 랑요? 랑 빨리 해, 빨리. 랑도 허락할게. 랑도 허락할게. 뭐라고요?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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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모르겠다. 랑 모르겠다. 격려하고 집에 갈래. 불꺼. 불꺼. 무서워. 아. 야, 성공. 뭐가 시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랑종과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아주 깊게 파고들어 봤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무슨 컨텐츠를 할지 쭉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결정했습니다. 어떤 거요? 킹덤 아신전. 아, 킹덤. 아하, 전지현 나오나요? 예. 아, 그럼 꼭 봐야겠다. 네, 무섭습니다. 어, 무서워요? 네. 어, 좋습니다. 여름철이라 계속 공포시죠. 또 봐야겠네. 킹덤 아신전. 알겠습니다. 좀비들이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킹덤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2 오늘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